미끄러져. 짜잔! 이 시국에 잘 잘 살아남을까? 오늘은 상가리를 찾아왔습니다. 상가리 하면 제가 맹활약했던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불임의 막대! 또! 참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그 불임의 막대를 제작했던 보건소장, 진료소장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우리 참깨 공장에 백자가 아닌 김청자 삼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갑시다! 예! 원장님! 아이고, 소강수다. 소강수다. 주먹강수. 그러네요.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 상이 있었어. 아이고, 그냥 끼워지. 야, 선생님. 고마워. 선생님, 잠깐만 이리 오라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칩세게 선생님. 우리 저 삼촌들 보면 어떤 이런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하여 마치? 아, 그럼 너무 격하게 하셔서 자제시키고 있어요. 아, 수준이 어느 정도 오셨을 때? 최상.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저야 잘 지내요. 나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보건소에서 이 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보건소에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선물을 받지 않을 정도는. 아, 그럼 이거 제가. 예, 집에서 다섯. 요즘 저 동네 분위기 어떤 게 혹시? 조용해요, 전체적으로. 많이 심심해 하시고, 어딘가를 좀, 모이는 곳을 원하시는데, 안 되죠, 뭐. 진료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으면 와야 되니까. 네, 진료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저 거의 다 셧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그 불임의 막대 했었잖아요. 네네네. 소감사! 예. 아, 아이고, 소감사. 많이, 예. 많이 갔습니다. 소감사, 어제 말하냐? 지금 이게 모임인가? 네. 연극하는 연극? 연극. 제목은? 제목은 당나귀와 고양이, 뭐 토끼, 천천히 고양이, 동물농장. 동물농장. 나는 당나귀 주인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원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예요.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거를 제가 지금 5년 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매년 해왔어요. 그럼 올해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원래? 예, 원래 올해는 좀 약간 어르신 힙합적으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힙합으로. 네. 아, 힙합으로 했으면 우리 그 선배 형님 소감수다에. 예예. 예. 아,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하루 진정한 힙합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게요, 좀 배울 수 있었을 때 안타깝네요. 그 우리 불임의 막대 할 때도 그 힙합 복장에 두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아, 도둑들 맞아. 전문도도 어르신들한테 끌어낼 게 많은 게 어떤 복장을 지시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오. 그런데도 자기들이 도둑 역할을 맡으면 성실하게 재료들을 준비해요. 아, 그 소장님이 해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준비한 겁니까? 네네, 본인들이 준비하고 오. 저는 이제 그 소품 정도는 제가 준비하는데 의상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준비했었어요. 아니 그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연습하는 과정도 과정이고 공연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건강증진 이 브라보 마이라이프 시작한 것 자체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나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나 재밌다. 나 건강하다. 정말 훌륭한 이런 뜻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루어 간 것 같아요. 잘 반디만 딩기당 이런 저 연극도 해보고 하는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막 젊어진 거예요. 예, 젊어지고 재미있는 말 하고 놀고 예. 아, 놀고. 예, 이렇게 하나 단합이 잘 돼. 단합도 잘 돼.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어. 운동도. 운동도 하고 예. 젊어진 것 닮은. 아이고 아이고. 조수다기.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하게 예. 예.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삼촌들 다 잘 지내셨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한 번씩 오세요 여기. 막 또 뭐 해보자고 막 하시는 분은 없고 뭐지? 해보자고 해.
혼자서 으쌰으쌰 할 그 틈을 다 놓쳐버렸죠 저희가. 그럼 언제라도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힙합 프로젝트는 할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어버이날 프로젝트를 항상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연결되는 거를 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 내년 어버이날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저는 딴 데 가고 싶습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이런 되는구나. 프로그램이 약간 이렇게 심도 있는 걸 하려면 제가 경험이 여기서 한 3년 이상 돼가지고 라포가 잘 형성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때 출연했던 네. 그 어르신들 네. 뭐 한 분 한 분 안 돼도 그냥 단체로 네. 해서 영상으로 안부를 좀 네. 소장님아 우리 삼촌들 제가 사실 언니들이라고 부릅니다. 언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종종 뵙는 분들도 계시고 통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저희들 다시 만납시다. 보고 싶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선물 말고 네. 또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센스시네요? 예. 아 그래서 근데 그냥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문제를 드릴 거예요. 아. 그 우리 상가리 나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소감수다 말씀하셨죠? 네, 소감수다. 네. 근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네, 중간중간 네. 잘라진 거. 아, 그럼 못 맞출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상가리 편 마을 시트콤의 제목은 공부에서 남준아.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예, 공부에서 남준아. 그 우리 그 상가리 출신 또 여러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창보. 네. 시트콤의 주인공인 강창보가 맡은 역할은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학 박사 역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아니 내가 왜 건드렸어? 인사를 받아라. 장난 아니 인사를. 아이고, 장난. 자, 하나, 둘, 셋. O. O. 정답. 예예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면인가요? 예. 아이고 참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게 힘낼 수 있는 센스 있는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외로울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는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자녀분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조금 더 자주 돌봐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네네. 어디 놀러도 못 갈 거. 네, 많이 힘들어요. 어르신들 집에 오셔서 부모님 얼굴 한번 뵙고 네. 요즘 놀러 가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와서 부모님 뵙고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드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 서로 서로. 네, 제가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상가리 보건진료소 코로나19 극복.